와우, 이거 효과가 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압력 스팀 청소기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산업용스럽게 생겨가지고 일반 가정집에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효과 하나만큼은 끝내주거든요. 리뷰하기가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찌든 때, 물 때, 기타 등등 지우려면 굉장히 힘이 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그 효과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장실에 있는 물때랑 찌든때를 지워볼 건데요. 어우, 지금 화장실 옆에 파티션 유리를 보니까 물때랑 치약이랑 완전 지저분하게 튀어있죠. 이거를 오늘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서 다 지워보겠습니다. 우선은 유리 닦는 파츠로 앞부분을 바꿔주고요. 이제 유리를 닦아야 되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안아달라 그래가지고 잠깐만 안아줬습니다. 스팀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되게 강력하게 잘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싹 다 지워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효과가 완전! 보이세요? 진짜 깨끗하죠? 저도 막상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제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한번 청소해 볼 건데요. 일단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기에 국물이 튀겨가지고 아주 찌든 때 보이고 또 이쪽에 국물 흘린 자국 보이고요.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기름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한번 싹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앞에 파츠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아까 유리 닦은 거는 빼고 용도에 맞는 파츠로 앞부분을 교체해 줬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나 효과가 진짜 끝장납니다. 보세요, 아까 있던 그 국물 자국이랑 기름때 이런 거 싹 다 완전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닦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살균 기능도 있어가지고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 예를 들어서 컵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변기 내리는 레버 이런 곳에 있는 세균들도 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에 맞는 파츠로 바꿔주고 한번 세균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게 작동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압력 스팀이 나가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야지 스팀이 분사가 되니까. 근데 이게 청소를 하려면은 계속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똑딱이처럼 한번 누르면은 계속 나가게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작동이 멈추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법 했는데 진짜 이 부분이 정말 불편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불편했던 점은 이제 이거를 전원 코드를 꼽으면은 이쪽에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이제 물이 가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제품 설명에는 3분 정도면은 이 안이 가열이 완료가 되고 분무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스팀이 나올 정도로 가열이 됐으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동시키고 나서 뭐 시계를 한 3분을 잰다거나 아니면은 느낌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정말 불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팀이 어느 정도 열이 올랐으면은 이렇게 따로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 제품의 사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뚜껑을 돌려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넘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이제 전원을 꼽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물을 먼저 채우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전기를 꼽아주셔야 돼요. 이거 순서 안 지키시면은 화상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자, 이제 전원을 꽂게 되면은
저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열을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3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열이 시작되게 되면은 뚜껑을 아무리 돌려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열이 3분 정도 완료가 됐다면은 저기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은 스팀이 분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스팀 청소기 앞에 끼울 수 있는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파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긴 호스처럼 생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를 소독할 때 스팀을 뿌려줘야 할 때 사용하는 파츠입니다. 두 번째 파츠는 유리창이나 마룻바닥 그런 곳을 닦을 때 사용하고요. 저 양쪽을 열어가지고 저 사이에 천을 끼워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츠는 공간이 비좁은 쪽 되게 협소한 공간을 닦을 때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츠는 뭐 화장실 바닥 타일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을 닦아줄 때 사용합니다. 저쪽에 달린 털을 보면은 되게 딱딱한 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타일을 닦을 때 아주 적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처의 스팀 청소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처라는 브랜드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을 청소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SC1이라는 제일 작은 모델을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휴대성도 좋고 그런데 단점은 물이 얼마 안 들어가가지고 스팀이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뭐 되게 넓은 공간 스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SC1 말고도 SC2, 3, 목포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리뷰에서 또 봬요. 안녕.